안녕하세요 시케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동차 판매 1위, 13회 달성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지난 LF 소나타가 출시한 2014년과 2015년에도 1위를 차지한 차량인데요. 하지만 판매는 2016년도에 7위로 떨어졌고요. 급격한 판매 하락에 현대차는 기존 현대차 LF 소나타와는 상당히 많이 변한 소나타 유라이즈를 조기에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소나타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던 적은 뭐 소나타2에서 3나 아니면 EF 소나타에서 UEF 소나타로 바뀌었을 때 같이 20년이나 20년이 더된 옛날 얘기인데요. 쏘나타 뉴라이즈가 출시한 2017년에는 13,000여대를 팔면서 SM6와 말리부를 멀찌감치 제친 4위를 차지했지만 사실상 택시와 렌트 차량이 쏘나타의 판매를 견인했습니다. 택시는 전체 판매의 약 32%인 27,000여대가 팔렸고요. 렌트는 전체 판매의 약 20%인 16,000여대가 팔리면서 개인 승용차 판매만 본다면 2017년에는 SM6와 말리부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SM6의 판매 부진과 GM 사태 이후인 지난달 5월에 소나타 판매 대수는 5542대로 7위를 차지하면서 경쟁 차종인 K5, SM6, 그리고 말리부와 비교하면 월등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지만, 6,500여 대를 팔아 5위를 차지한 한 등급 아래의 아반떼나 만여 대를 팔아 2위를 차지한 그랜저의 판매 대수보다는 밀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나타 판매 부진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랜저와의 가격 격차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점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고급차 선호 현상인 것 같고요. 다르게 본다면 양극화로 인한 중형급 차량의 시장 규모가 감소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SUV 판매 호조로 인한 세단의 판매 부진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소나타 뉴라이즈는 출시 5년 차로 노화가 많이 진행된 점도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소나타 신형이 내년에 출시합니다. 일본 중형 3사인 어코드, 캠리, 알티마가 이번에 모두 새로운 차를 출시하면서 축거거리가 모두 커졌습니다. 원래 소나타의 축거거리는 일본의 중형 3사보다 컸었는데 현재에는 좀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소나타가 더 크게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HDC1 르필루즈라는 컨셉카가 공개가 됐는데요. 외국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르필루즈 컨셉을 바탕으로 한 소나타 예상도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상도라 뭐 신빙성이 크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르필루즈 컨셉트의 전면 그릴 모양이 소나타 예상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요. 사실 이 전면 그릴은 현대의 넥소 수소차에도 이미 적용이 된 그릴 모양이랑 비슷합니다. 이 그릴이 캐스케이딩 그릴 다음으로 현대에 적용될 디자인 그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롱, 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출시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루필루즈 인테리어도 보시면 넥소에서도 적용되었던 대형 디스플레이와 브릿지 타입의 센터 콘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소나타 컨셉도 소나타 후속도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대형 디스플레이는 2013년도에 S클래스가 출시될 때 거의 처음으로 적용이 됐던 디스플레이인데요. 최근에는 소형 A 클라스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을 본다면 다른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현대가 내년에 출시할 소나타 후속에 이렇게 내외관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면 과거에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플루이딕 스컵처를 적용한 YF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중형 3사 캠리 어코드 알티마의 판매를 턱밑까지 추격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난 5월 소나타와 K5 그리고 알티마 어코드 캠리의 미국 시장 판매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K5와 소나타의 미국 판매 대수는 일본 중형 3사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내년에 출시가 되면 그랜저를 제치고 다시 한번 1위의 자리를 탈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제 소나타의 가격 옵션 견적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 소식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트레인은 가솔린 2.0, 1.6 터보, 1.7 디젤, 2.0 터보와 2.0 GDI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2017년 기준으로 소나타 전체 판매에 약 52%가 택시와 렌트였고요. 일반 승용차 판매 중에서는 가솔린 2.0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2.0 모델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2.0 모델은 2,260만 원 스타일 트림부터 시작됩니다.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으로 GDI가 아닌 MPI 방식 누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DI 엔진은 뭐 카본 슬러시 문제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플러싱 등도 뭐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도 하고 엔진 오일도 MPI보다는 자주 관리해야 하고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형 대중차로서는 MPI가 좀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6단 현대 파워텍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컬럼식 MDP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륜의 러클람과 후륜의 캐리어와 어퍼함의 K5와는 다르게 알루미늄 재질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운전석 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운전석 무릎 에어백,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에어백, 거기에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으로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생산, 미국 판매 소나타를 기준으로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는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북미형 소나타는 한국이 아닌 미국 엘러바마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샤시 통합 제어 장치인 VSM이 들어가 있고요. VSM은 차량이 언더나 오버스테어 성향이 감지가 되면 출력이나 바퀴 제동 아니면 뭐 MDPS를 제어해주는 보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SC와 급제동 경보 장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하체 상해 저감 시트벨트 EPD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벨트는 정면 충돌 시 앞좌석 승객의 골반 쪽 벨트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겨 하체를 보호해주는 안전벨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관 사양을 보면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에 LED D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선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 등은 사이드 펜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에는 일반 클러스터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직물 시트에 앞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높이 조절 장치는 수동식입니다 아직도 2020년이 다가오는 현재 중형 세단에도 이렇게 수동식 조절 장치가 있는 건좀 아쉽고요 에어컨을 보면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에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풋바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드 가스 리프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USB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는 총 6개의 라디오 MP3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 기본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택 품목을 보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105만 원에 전투림 적용이 가능합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와 오토라이트 컨트롤 등이 들어간 옵션이 105만원에 탑재가 가능하고요. 버튼 시동엔 스마트키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와 스마트 트렁크 등이 들어간 옵션도 51만원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17인치 휠과 18인치 휠은 각각 20만원과 35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나타의 스타일 트림과 K5의 하이트림인 럭셔리와 비교해보면 K5의 기본 품목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시트가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클러스터도 3.5인치로 소나타 보다 좀더큰 화면으로 들어가 있고요 k5 에는 스타일업 이라는 선택 품목이 들어가 있어 led 헤드 램프가 기본 하이 트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이 개인적으로 k5 의 럭셔리 트림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소나타나 K5 하이트림은 좀더 실용적인 가격으로 준준형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2000cc급의 중형세단을 탈수 있는 트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트림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스마트 초이스 트림으로 스타일과의 가격 차이는 215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중형세단의 옵션을 갖춘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 사양에는 스마트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외관에는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 등이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휠은 17인치와 인조가죽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편의 사양에는 버튼 시동과 스마트 트렁크,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들어가 있는 나름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기본으로 넣은 가성비 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택 품목을 보시면 8인치 내비와 후방 카메라 등이 들어간 옵션이 80만원이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25만원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18인치 휠과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45만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뭐 적극 추천하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 넣으시면 상위 트림급의 외관이 연출 가능하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 나머지 트림과 할인 정보 등을 얘기할 거고요. 2부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